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겉을 싸고 있는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가진 RNA로 이뤄진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복제가 되고 그 다음 세포 밖으로 나오는데 그중 하나의 단계를 끊을 수 있으면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 것이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표면에 돌기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 ACE2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게 된다. 바이러스가 세포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카텝신이 엔도조만 바이러스를 열어 유전 물질인 RNA를 방출시킨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 RNA를 복제하기 시작하고 세포의 소포체를 이용해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와 결합해 자식 바이러스를 만든다. 복제가 끝나면 이들 바이러스들은 골지체를 거쳐 세포의 유출이라는 과정을 거쳐 세포 바깥으로 배출되고 추가로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킨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안 침투 과정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세포 ACE2 수용체와 결합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카텝신에 의한 절단으로 바이러스 RNA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ACE2 수용체와 결합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TMPRSS2에 의해 절단되고 바이러스와 세포 간 막 융합이 이루어져 바이러스 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클로로킨이 수많은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이유는 카텝신 활성 저하에는 성공했지만 TMPRSS2에 의한 진입을 막지 못해서였다. 마찬가지로 TMPRSS2를 타깃한 다른 치료제들 역시 엔도좀을 통해 들어오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도라지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천연 약재이다. 인후통, 기침, 가래, 기관지염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라지 속 플라티코딘 D라는 성분 덕분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박사연구팀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닮은 유사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슈도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진입, 감염 능력을 선택적으로 측정하기 유리하다. 그리고 카텝신과 TMPRSS2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입 경로를 세포에서 재현하고자 사람 폐 세포주 H1299에 ACE2 혹은 ACE2와 TMPRSS2를 함께 발현시키고 플라티코딘 D의 감염 억제 효과를 분석했다. 도라지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천연 의약품과 식품 중에 용각산과 도라지청을 선택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두 개의 상이한 진입 경로를 모두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슈도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감염성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기존 개발 중인 진입 억제제와 비교했을 때 플라티코딘 D만 유일하게 두 개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세포 감염 경로를 효과적으로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플라티코딘 D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 물질인 콜레스테롤과 매우 유사하고 한쪽에 길게 당이 붙어있는 구조이다. 세포가 콜레스테롤과 같이 플라티코딘 D를 세포막 안으로 받아들이고 플라티코딘 D의 긴 당 부위가 세포막 밖으로 돌출되면 이 부분이 바이러스 감염의 필수 과정인 막 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플라티코딘 D가 두 개의 바이러스 침입 과정을 모두 막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